오늘 블랙데이라네. 우리 형님들도 네. 필립 모델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네. 블랙데이 치기네. 그래 많이들 너희들 많이 먹어. 어? 방에 형 방에 다 솔로 아이가 너희들. 어? 못솔 죽솔 간솔. 어? 못해 솔로. 어? 죽을 때까지 솔로. 간뚜껑 덮이는 그날까지 솔로. 못솔 죽솔 어 간솔. 솔로들 많이 어, 짜면 많이 먹어라. 그래도 중국집 사요 사장님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지? 전 솔로 아닌데요, 김부선이 니는 항상 솔로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어? 시청자 비하 고추상황님께서 자도 보니까 죽솔이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솔로겠다. 여자친구 집에서 오늘 자고 오는데 사람이 떠나가. 그래 편히 자고.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 아빠하고 엄마하고 집에 쳐들어와 보라. 지금 오빠가 왔는데 지금 오빠 어 긴팔 긴바지 문신 다 끊어가지고 키 188에 몸무게 130kg짜리 얘랑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여자친구하고 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복날에 개 잡듯이 잡히봐야 정신 차리지. 곧 군대 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만섭이. 아이고, 참, 만섭아. 어? 그래. 갔다 와서 만나. 형님, 왜 이야기해라? 아 배고파. 군대 기다려준다는 여친은 드물죠. 네, 드물어요. 그 군대 기다려주는 여친들도 있긴 있는데 정말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와가지고 기다려주는 여친도 있는 방면에 나가서 엄마요 같이 먹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인사도 해줄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 들고 오세요. 예? 우리 형님들 식사들 하세요. 야 이제 그래도 돼있네. 기본이 돼있네. 숟가락도 딱 챙겨갖고 오네. 응? 요즘에 뭐 시키면은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 주던데. 자 오늘 블랙데이라 가지고 짜장면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네. 빨리 들고 와! 어? 빨리 형님도 기다린다! 어? 알겠다고! 자, 우리 친인 사람들 와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짜고 국물 좀 먹고. 아,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아, 좀 이따 보고 빨리 온나? 아이씨, 뭐 친하지도 않는 게 뭐 친한 척을 자꾸 하노? 좀 닫아. 진희사 누나 식사하십시오. 오늘 블랙데이라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 드세요. 솔로들만 먹는 거랍니다. 한 그릇 안 갖다 주면 누나 저 뭐야 저 잡채밥이랑 잡채밥 하나 아니 저 볶음밥 하나 시키면 되지. 볶음밥 시켜놓고 나중에 볶음밥 먹고. 안 퍼지는 거 있잖아, 안 퍼지는 거. 많이 먹어? 응? 그거 내가 할 소리 아이가, 이거 내가 샀으니까. 뭐, 감사히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빨리 다 풀었네. 엄마 아프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 어? 요하고 먹방 하면서 인사도 좀 하고 어? 그런 거지. 아 그럼 정식으로 그 드라마가 네 이래 그런 거 같으면 이렇게 무조건 나를 섭외를 할게. 내한테도 시간을 좀 줘. 엄마 오늘 방송 그 하는데 엄마 아프다고 팬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했는데 엄마 한 2시간만 시간을 좀 내갖고 방송 좀 해라. 그래 하면 대가리도 좀 빚고 세수도 좀 하고 이래 해갖고 오게만 무조건 쳐 부르는 게 씨발 지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대가리 같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지. 나도 내가 자존심이지 꺼주와이 해가 이래요 여 보여주고 싶겠나. 니는 왜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 안 해보고 니 꼴리는 대로 씨발 내 부르 지랄이고. 안에 드세요. 간단한 거 보자. 아 씨발 또 친한 척 하네. 아. 나봐 나봐 여기다 조금 주겠어. 그냥 끊어. 계란은? 아이씨 그 계란 꼴랑하기 그것도 참고 싶나. 이거 다 부서져갖고 없다 계란. 간짜장면이 맛있네. 나는 왜 간짜장을 먹느냐 몸에 좋아라고 양파를 많이 먹기 위해서. 블랙 날이며 짜장면 이게 뭐 블랙이가 이게 밤색이지. 블랙 아이가 완전 이게 뭐 블랙이고 밤색이지. 블랙 날이면 이 촌장 이거만 이 실컷 무라 촌장 완전 블랙 아이가 촌장을 어떻게 순장 뭐 어떻게 먹냐? 숟가락을 팍팍 더무. 오늘은 그럼 무조건 하고 전부 다 시커먼거만 모여야 되겠네. 블랙 날이니까. 그럼 좀 이따가 네 그. 숯 좀 갈아갖고 줄까? 미숫가리처럼. 숯? 응. 왜 숯을 먹어? 시큼하니까. 말도 뜬 소리를 좀 해라. 뭐 숯을 왜 갈아주는데 그거는. 시커멓게 생긴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무슨 숯을 먹으란 말이야. 시커멓게 생긴 음식이라고 해봐야 짜장면 배 더 있나? 하루 종일 짜장면만 먹을 수 없잖아 니. 쑥 그거 몸에 좋은 거야. 네 몸을 정화를 시키죠. 그렇다고 또 막 쑥 저 하나 사놓고 막 퍼붙여 먹지 말고. 와 연탄은 뭐가 좋아? 연탄은 무면 안 되지. 연탄하고 쑥하고는 다르지. 참 옛날 생각하네. 옛날에 그 중국집 딸내미가 내 좋아해갖고 알지? 기억나지? 어? 중국집 딸내미가 내 좋아해갖고 맨날 짜장집에 갖다 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나 우리가 다 돈 준 걸로 기억나.
아니 엄마 이제 치매가 오나? 그 니 저기 중국집 아가 니 좋다 좋아한다고 니 그 어 중국 그 짜장면을 니 공짜로 줬단 말이가. 나 그 내한테 와서 다 계산 받아 간 걸로 나 기억한다.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뉴가 뭐냐고, 짜장면하고 잡채밥. 내 거는 간짜장. 뭐? 그걸 왜 버리는데? 니가 먹어갖고. 뭐, 뭘? 응. 아니, 뭐, 그걸 왜 버리는데? 나는 니가 있잖아. 개 썩는 냄새가 나서 니 먹던 거 먹기 싫다. 썩는 냄새 안 난다. 썩는 냄새 안 나.